최근 정부의 주도하에 창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지역에 거점을 둔 벤처 창업 기업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설립 6년째인 광주의 한 스마트 앱 개발 벤처 회사. 신생 스타트업이 겪게 되는 위기 기간, 즉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해 나가고 있지만 진입 단계는 순탄치 못했습니다. 사실 광주는 교육, 주입식 교육하고 끝나고 전문가들이 해주시진 않아요. 그리고 모임에도 쫓아다니고 저희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찾아다녀요. 중앙과 비교하면 정보력, 자금력 차이, 실전 교육 기관의 부재 등이 지역 벤처 생태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로 꼽힙니다. 지난 2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수 인재의 벤처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사라진 스톡 옵션 제도를 부활하고 재창업, 재입사가 가능한 창업 휴직제를 도입합니다. 특히 벤처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국내 자금 규모를 10조까지 늘리고 민간 위주로 개편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기존에 대출 보증 이런 걸 받았을 때 벤처 인증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전면 폐지를 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이 벤처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제도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계는 정부의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 벤처 창업 기업의 활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